오늘 대통령께서는 대통령 경호처장으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실 차장을 임명하였습니다.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은 경찰대 2기로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하고 경찰대를 수석으로 졸업하는 등 일찌감치 경찰 조직 내에서 두각을 보였습니다. 경찰 재직 중 주요 기획부서 및 총괄 조정부서를 거쳐 경찰청 차장까지 오르며 국민의 안전과 법질서 확립에 앞장서 왔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차장 시절에는 한치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꼼꼼함과 함께 세심하고 부드러운 경호 체계를 구현하여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였습니다. 풍부한 경호 업무 경험과 뛰어난 업무 수행 능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경호 위협에 대응하여 경호 대상자의 절대 안전 확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전념할 뿐만 아니라 선진적인 경호 체계 확립에도 기여할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박종준 신임 대통령 경호처장의 소감 발표가 있겠습니다. 대통령 경호실 경호처장으로 오늘 임명된 박종준입니다. 엄중한 시기에 대통령 경호 책임이라는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되어서 어깨가 무겁습니다. 대통령제 국가에서 국가 원수의 안위는 바로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대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에 한치의 빈틈도 없도록 완벽한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정 단계로 브리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